안녕하세요. 신나는 하우스 영자입니다. 오늘은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에 위치한 신축 3룸 현장을 소개해드리러 나와있는데요. 이곳은 총 한계동 35세대, 주차가 자주식으로만 100%가 있는 넉넉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84 아파트 구조랑 거의 비슷하게 나와있기 때문에요. 구조도 좋은데다가 분양가가 굉장히 저렴해요. 만수시장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동부초등학교 도보 10분, 숭덕여 중고등학교가 모두 도보 5분 거리에 있고요. 동인청 고등학교도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학교가 굉장히 주변에 분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인천에서는 손가락에 좀 꼽힐 만큼 예쁜 집인 것 같아요. 한번 내부 보여드리러 가볼게요. 자, 이곳은 전실이고요. 전실이 화이트 톤이라서 굉장히 깔끔합니다. 네. 이쪽은 신발장으로 3칸 넉넉하고 길쭉하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팬트리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오. 너무 깔끔하죠? 오, 깔끔하게 잘 되어 있네요. 대단지 아파트에 들어가는 구조의 현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현관 사이즈도 굉장히 넓고요. 여기 중문은 원하시면 저희가 설치를 해드리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들어오시면 약간 복도형 공간으로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방부터 보여드릴게요. 오, 에어컨 달려있네요. 에어컨이 방마다 있어요. 이 집은 3룸에 에어컨 4대 옵션인 집이고요. 네. 사이즈가 엄청 넓어요. 넓직하네요. 그래서 자녀방으로 사용하셔도 좋고요. 옷방으로는 굉장히 아까운 크기의 사이즈의 작은 방입니다. 그러네요. 화이트 톤이라서 좀 인테리어 하기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창도 다 뚫려있고. 그쵸. 이 복도형 구조가 84 타입에서 가장 기본적인 구조잖아요. 똑같이 가지고 왔습니다. 자, 중간방입니다. 네, 중간방 두 번째 방이고요. 방 사이즈가 첫 번째 방이랑 두 번째 방 사이즈가 똑같은 것 같아요. 오, 커요, 커. 자녀가 두 분이면은 공평하게 안 싸우고 방을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옵션이고요. 두 번째 방도 화이트 톤으로 인테리어 하기가 좋습니다. 바로 맞은편에 메인 욕실이 있는데요. 역시 아파트 구조를 따서 메인 욕실에는 욕조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 엄청 넉넉하고요. 젠다이 선반이 여기부터 저 끝까지 있기 때문에 수납 공간도 굉장히 넉넉하고, 위에 선반장도 보이시나요? 수건을 여기 한쪽에 한 30개씩은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해요. 이쪽 콘센트까지 완벽하네요. 너무너무 구조가 잘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거실인가요? 네, 거실 너무 깔끔해요. 이야, 깔끔하네. 거실 진짜 화이트 톤에 아트윌까지 약간 살짝 그레이 톤으로 약간 포근하면서 깨끗한 느낌을 주고요. 천장은 우물형 천장으로 라인 조명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시스템 에어컨 옵션 들어가 있고요. 바닥은 좀 안정적인 강마루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거실 벽 사이즈가 4, 5인용 소파 정도는 충분히 둘 수 있는데, 또 여기 창문이 보시면은 이제 분할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네. 철조망 같은 난간이 없어요. 좋네요. 그 조망권 확보가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지금 약간 단풍이 들어가지고 저층임에도 불구하고 뷰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개방감 있습니다. 고층이면 뷰가 진짜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대박이네요. 자, 그리고 주방. 주방도 잘 나왔어요? 주방은 가장 이상적인 구조로 잘 나와 있어요. 앞에 식탁 자리 마련되어 있는데 식탁 등도 촌스럽지 않고 굉장히 예쁜 걸로 들어가 있어요. 네. 한 5, 6인용 식탁 둘 수 있고요. 이쪽에 냉장고 자리, 또 요즘 트렌드에 맞게 3개짜리 넣을 수 있는 장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옵션은 아니네요. 옵션은 아니고요. 여기에 지금 전자레인지 밥솥 넣을 수 있는 공간과 위아래 수납장까지 마련되어 있고요. 주방 베란다 먼저 보여드릴까요? 네. 주방 베란다 사이즈가 대박이에요. 굉장히 크네요. 이쪽에 워시타워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수납장을 이쪽에 길게 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에다 보조주방 하나 해가지고 버너랑 이제 좀 냄새나는 생선구이나 청국장 같은 요리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창문이 크게 나가지고. 맞아요. 환기는 잘 될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디귿자형 주방인데, 디귿자도 그냥 디귿이 아니라 넓은 디귿이에요. 진짜 크네요. 엄청 사이즈 크고요. 3구짜리 지금 하이라이트 인덕션 겸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하부장, 상부장 전부 다 화이트 톤이라 엄청 깔끔하고요. 또 설거지할 때 싱크볼이 굉장히 깊어요. 다른 네. 데보다. 네네. 한 뼘 정도는 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창이 크게 나 있어서 채광이나 환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완벽합니다. 네. 주방은? 주방이 진짜 제일 잘 빠진 것 같아요. 주방 잘 빠졌어요. 네. 자, 마지막 안방입니다. 네.
자, 이곳은 안방이고요. 안방에 지금 창 보이시나요? 야, 저렇게 전망이... 큰 창이 단풍까지 굉장히 잘 보입니다. 네. 시스템 에어컨 옵션이고요. 약간 답답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할 구조의 안방인 것 같아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쪽에 또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네. 여기에는 지금 붙박이장이 들어올 것 같죠? 써놓은 거 보니까. 설치해주시는 건가요? 여기 써놨는데 해주지 않을까요? 만약에 좀 넓게 쓰고 싶다고 하시면 안 해도 괜찮은데 네. 주면은 하는 게 좋죠. 맞습니다. 이거는 전시 품목인데요. 화장대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아마 이렇게 끝까지 붙박이장이 들어올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공간이 살짝 남아있고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부부욕실. 부부욕실은 지금 샤워부스로 또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요. 네. 이 집은 욕조도 있고 샤워부스도 있어서 둘 다 메인급 욕실인 것 같아요. 사이즈 너무 좋고요. 이쪽에 또 배수구 보이세요? 네. 배수구 요거 좀 비싼데 되게 편하잖아요. 맞아요. 물 엄청 잘 빠져요. 한번 써봤는데 좋더라고요. 그리고 화장실 구조도 깔끔하고 폭도 보일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어서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지금 너무 좋네요. 구조가 너무너무 잘 빠졌어요. 자, 오늘은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에 위치한 신축 3룸 구조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여기는 인테리어가 화이트톤에다가 분양가도 3억 중반으로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신혼부부 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은 현장인 것 같습니다. 분양가는 전화로 문의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영자였습니다.